무덤샷. 마이크 테스트 원투 하요 하요. 오늘은 메이크업이랑 마지막에 스타일링까지 같이 좀 할 건데요. 가봅시다. 메이크업. 네, 영상 특별 게스트. 네, 제 거울이고요. Go go go. 먼저 선크림인데 제 단톡방에서 구독자분이 선크림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원래 쓰고 있었던 선크림이 요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 이건데요. 이게 제가 트러블이 엄청 많이 생겼을 때 구매를 했던 선크림인데 자극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저자극이지만 좀 많이 건조하다? 저는 정말 극건성이기 때문에 못 쓰겠어요. 지금 새로 지금 들어온 게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인데 이름이 워터 스플래시라서 그런지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부담감 없이 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림성도 좋고 제가 지금 피부 트러블이 엄청 올라와가지고 그죠? 제가 원래는 진짜 트러블이 한 번 안 나는 피부였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피부가 바뀌면서 거드름이 엄청 나는데 진짜 여기 막 가득 덮었었어요. 이것보다 훨씬 심했어. 다음은 컨실러. 이걸 샀잖아요.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근데 이게 고체 타입이니까 이 붓으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붓을 맨날 막 씻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결국은 예전에 쓰던 거. 뭔가 이게 조짐이 보인다. 트러블이 막 올라올 거라는 조짐이. 제가 라면 이런 걸 먹으면 또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원래는 라면을 일주일에 5번 먹던 사람인데 지금 라면을 못 먹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먹었죠. 그래서 이 모양인가? 하하. 여러분, 저 예전에 화장품 회사 직원이었던 거 알아요? 오, 이거 스펀지 물 먹이니까 너무 좋네. 지금 미스트를 좀 뿌려왔거든요. 조만간 여러분 5월 31일 강식당 2가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신서유기랑 강식당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신서유기 3을 다시 돌려보고 있어요. 지금 8화까지 봤어. 진짜 그 강식당만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내 삶의 낙이야. 나피디님이 죽을 때까지 예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욕심인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실크 포슬린 Y. 원래 제가 요거 썼잖아요. 포슬린 P. 오늘은 요걸 쓸 거고요. 제형이 되게 묽어요. 보시면. 엄청 묽죠? 그리고 발림성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얇게 발리더라고요. 일단 진짜 환하게 엄청 밝게 피부 화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스쁘아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에스쁘아가 색깔 보이시죠? 색깔이 너무 예뻐요.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는 파운데이션이라 해야 되나? 근데 원래 에스쁘아 같은 경우는 실패 없는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제 지인도 에스쁘아 파운데이션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원래 샤워를 하고 메이크업을 찍고 착샷까지 찍으려 했는데 갑자기 제모 예약이 잡혀가지고 여기 인중이랑 겨드랑이 제모를 하고 왔습니다. 벌써 겨드랑이는 8회째, 인중은 3회. 근데 인중이 처음에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그냥 죽음. 근데 이번에는 겨드랑이가 너무 아팠고 인중은 거의 안 아팠어요. 레이저 제모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엄청 깔끔하게 제모되고요. 가격도 굉장히 싸요. 저는 홍대에 있는 아비주라는 데서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리얼 제 돈 주고 하는 시술인데 겨드랑이 5회에 19,000원인가? 엄청 싸죠. 부가세 포함하면 20,000원 정도 되거든요. 인중 포함 가격도 생각보다 안 비쌌어요. 그래서 저는 팔, 다리를 다 하고 싶었는데 팔, 다리가 비싸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 원래는 저는 핑크핑크핑크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완전 쿨톤이라. 근데 오늘은
베레모 메이크업이니까 약간 여기 음영을 좀 넣을 거예요. 눈에 이런 색깔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산 것 같거든요. 아이미미 제품. 오! 잃어버렸던 아이라이너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지? 오늘은 그래서 약간 음영 하면서 되게 넓게 발라줄게요. 쌍꺼풀 라인 살짝 위로 오버해서 지금 제가 렌즈는 피아 콘택트 일본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볼터치는 에스쁘아 컬러 소르베 체리 애플. 약간 스펀지같이 이렇게 도장 꾹꾹 찍듯이 돼 있거든요. 우리 아까 썼던 스펀지 있잖아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했던 부분에 꼭꼭 저거 볼에 해줍니다. 오, 색깔 너무 예뻐, 진짜. 약간 수채화 느낌? 물먹인? 너무 좋아요, 이거. 립은 여러분, 제가 뭐 항상 쓰던 거 말 안 해도 아시죠? 광나는 틴트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죠, 여러분? 베레모. 아, 여러분, 저 어디 간 거 아닙니다. 잠깐 베레모 가지러 갔습니다. 아, 근데 제가 베레모를 쓸 때 앞머리를 내리고 쓸지 지금 올리고 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제가 갖고 온 베레모가 여러분 짜잔! 스투시 베레모거든요. 어떻게 보면 베레모가 아니라 헌팅캡이죠. 이렇게 앞에 헌팅캡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로고가 앞으로 오게 베레모처럼 쓴다는 사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화장을 했으니까 화장을 좀 지울게요. 베레모 쓰는 걸 깜빡하고 여기까지 전부 다 화장을 해버렸어. 저는 모자랑 이런데 화장품 묻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항상 모자 쓸 때는 이렇게 앞머리에 있는 화장을 지웁니다. 짜라라잔 짜잔. 약간 아기 동자 같은데? 일단 위에 옷이랑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 여러분. 카파 블랙 상의. 그리고 제가 SPA 브랜드 쇼핑했던 그 치마거든요, 여러분. 암워머는 인스타그램에서 구매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요즘은 목걸이가 또 유행이잖아요. 브랜드에서 거의 대부분 목걸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골드한 체인 목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V블랙 제품인데요. 예쁘다. 요렇게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렇게 베레모 메이크업이랑 스타일링까지 같이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안녕.